One way people simplify their decisions and make them more manageable. 한 방법이야. 그치? 어떤 방법? 사람들이 그들의 결정을 단순화하고 그 결정을 좀더 관리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방법. 결정을 내렸으면 어떻게? 그 결정에 대한, 내린 것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가능해야 될거 아니야. 그 방법이 뭐냐면 줄이는 거야. 뭐, 결과의 수를 줄이는 거야. 그들이 고려하는 결과.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내리고 관리를 했을 때, 여러 가지 결과가 많이 나와버리면 어때? 일일이 다 신경 쓸수 없잖아. 얘네들 어떻게 조금? 제거시키면 두 가지 또세 가지 결과만 있다더라도 어떻게? 뭔가 매니저블 하지. 이 부분만 대비를 하면 되니까. 그것들은 특히, they are likely to 말, be likely to는 뭐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뭐할 가능성이 있어? 무시할 수 있지, 결과들. 어떤 결과? That are thought to. 뭐만 한다라고? 여기는. Be thought to 부정사는 동사 원형 한다고 여기다. 뭐 한다고 여기지는 거? 영향을 끼친다. 오직 몇 사람한테만 여긴다라고 몇 사람한테만 영향을 끼칠 것 같은 결과는 무시할 가능성이 있지. 왜? 그 뭐의 숫자는 결과의 숫자를 줄인 거죠. 그러니까 영향력이 어떻게? 그렇죠. 영향력이 좀 떨어지는 것일수록 그 결과는 가능할 만한 결과들은 좀 이렇게 줄여가는 것이 옳다. 그래야 관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결과들 that are affect only a few people. 몇 사람에게만 미치는 결과라 할지라도 can be 매우 그것이 심각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꽤 뭐야 beneficial 굉장히 혜택이 많은 약인데 그게 어떻게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수 있지 많은 사람에게. 근데 어떻게 adverse는 그 반대의 그 역, 그렇죠? 결과 역효과가 생길 수 있지 누구한테 오직 몇 사람한테 알겠냐? 그러나 what if those few people 그렇게 몇안 되는 사람들이 죽을 수 있다면 어떡해? 뭐로? 부작용으로 그 약이 부작용으로 그치? 그러면 어떡할 거야? 그몇 사람 무시하고 많은 사람들 혜택 받는다 해서 계속 몇 사람 죽는 그런 내버려 두고 계속 약을 생산할 수는 없잖아. 분명히 you wouldn't want to ignore such serious consequences. 아무리 적은 사람만 영향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생명과 관련된 아주 심각한 결과를 처리하는 것은 뭐할수 없다? 무시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No matter 하면 아무리 뭐뭐 해도 이게 양보야. 양보란 알지? 비록 뭐뭐일지라도 아무리 뭐 해도 아무리 적은 사람의 영향을 받는다 할지라도 In an attempt는 뭐뭐하면 뭐뭐를 시도함에 있어서거든요. 땡땡 하면서 뭐 하면서 시도하면서 뭘 시도하면서 Consciously 의식적으로 이 상황을 deal with, 대처하려고 하면서 이런 상황을 의식적으로 대처하려고 하면서 하는 그 시도 속에서 이것은 뭐 하는 건가? Consult a broad range of people. 굉장히 꽤 넓은 광범위한 사람들에게 뭐야? Consult 그뭐 이게 컨설팅을 할수 있다. 뭐 어떤 상담을 한다든지 어떤 조언을 줄수 있다 이죠. 어떤 사람들 whoever stake 이해관계가 있는 거지 어디. 그 어디 그 어떤 그들이 내리는 의사 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그때 그 컨설트를 할수 있는 걸 도운다. 자, 그래서 invite 뭐 input은 자료를 어떻게 입력하는 거죠. 투입하는 거, 뭐 자원 같은 거. invite input from all interest party. 그러니까 뭐 이해된 모든 이 파티가 당사자들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은 이해 당사자들이죠. 그 무슨 말이야? 모든 이해 당사자로부터 들어오는 이 입력 또는 의견이나 자료,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다 인바이트는 그냥 뭐 받아들여라. 특히 어떤 사람들? 너와 의견이 다른 사람의, 그렇죠? 그리고 those with those most to lose. 잃을 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니와 그 같은 결을 하지도 않고 니한테 반대하면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의견을 이게 인풋이라는 것은 의견이나 그렇죠? 네. 이런 자료 이런 건데 의견을 다 수용해라 이거죠. 그다음에 물어봐라. 어떠한 결과를 그들이 걱정하는지. 그렇죠? 왜 걱정하는지. 그렇죠? Be concerned about은 무엇에 대해 우려하다는 거잖아. 그들이 우려하고 있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묻고 왜 그런지 그것도 역시 물어라. 그런 다음에 어떻게? 이러한 결과들을 예, 배제하지 말고 포함해야죠. 그렇죠? 의사결정. 그러니까 무슨 말? 소수 그리고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소수이지. 이 생명을 잃을 수 있잖아. 소수지만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의견조차 마라. 수용해라. 알겠나? 그런 거 무시하지 말고. 특히 네 생각에 반대하는 사람의 생각도 반대자의 생각도 받아들여라. 알겠지? 친절하시네. Surely 분명히 어떤 것도 카운트가 중요하단 말이지. 다른 말로 matter라고 하죠.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 As having more human level intelligence. 인간 수준의 지능을 가지는 거야. If not 뭐야? Unless는 if not이지. 만일 뭐가 아니라면 이것이 언어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면 그렇죠? 네. 인간 수준의 지능을 가지는 것 별로 중요하지 않다. 무슨 말이니? 그렇죠. 지능을 가지는 것은 좋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돌고래라든지 선생님 돌고래하고 비슷한 지능 지수 나왔었거든. 침팬지라든지 얘네들 높은 경우 어떻게 해요? 거의 80? 90.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잖아. 네. 그 선생님이 지능 검사를 때 90 나왔거든. 초6대 뭐 그때 같은 수준이죠. 하지만 선생님은 우월한 게 뭐야? 언어를. 예, 언어가 있다는 거죠. 언어가 있다는 자체가 어떻게 해요? 굉장히 그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리고 칩 유즈마 가장 주된 용도 인간 언어의 주된 용도는 뭐다? To talk about the world.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의사소통하고 또 어떤 생각을 다음 세대 또는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고죠. 자, 이런 측면에서 aspect란 말이고 우리 sense는 감각이 아니고 이런 aspect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능이란 bound up with that philosophy. 그러니까 철학자가 뭐라 부르는 거? 이거 what이죠? 선포가인데 what이 와야 돼요. 왜? with가 전지사잖아. 명사 있어야 되는데 없어. 그리고 콜은 뭐야? 이거 몇 형식? 5형식 동사야. 네. 목적어 목적 보호지. 네. 둘이 같은 거잖아. 목적어를 목적 보호를 부른다. 뭐가 있어? 목적 보호는 있는데 목적 없지. 무슨 말이야? 결국 intentionality만 intention이 의도잖아. intentionality만 의도성이죠. 의도성. 철학자들이 의도성 또 의도라고 부르는 그것과 이제 묶여져 있다. 바운드는 묶였단 말이거든요. 바인드가 말이야. 묶다 알지? be bound 하면 뭐뭐 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긴 한데 역다 묶다 우리 바인드 알잖아. 바인드 이 관련이 있단 말이죠. 철학자들이 intentionality라고 부르는 게다가 언어란 어떻게 사회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사회라는 것 자체가 뭐야? 타인과 관계되는 거야. The primary use of language. 언어의 주된 사용은 어디? 한 집단 내. 약간 사회라고 볼 수 있는 이 집단 내에서 언어를 사용한다는 건데 그것의 용도는 뭐다? To talk about the things they all perceive. 뭐야? 그들 모두가 인지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거야. Such as 어떤 거? 이 도구, 뭐 저 나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자신들 주변에 그 집단들 주변에 있는 사물들이라든지 상황을 보고 그걸 어떻게 인지하겠지. 그 인지한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야? 서로 나누고 공유하고 의사소통하는 데 언어의 주된 목표가 있다. 그리고 현재 완료. 그렇죠? 인지했던 거. 어제의 그런 나무 조각. 또는 앞으로 인지하지도 못할, 인지할 수도 있을 법한 것들. 그래서 요약하자면 언어는 뭐야? Grounded, 근거한다.
언어는 어디에 근거해? 바로 awareness. 인지 또는 인식에 근거하지. 위에 나왔던 무슨 동사? Perceive. Perceive. 이거의 유의어지. 네. 그 perception 뭐야? 인지. 이게 perception 인지니까 뭐 똑같아? awareness하고 같은 거죠. 인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 아까 계속 뭐라 해요? 어제 봤던 거? 지금 보는 거? 네. 앞으로 볼 수도 있을 것들? 그치? 네. 그러니까 인지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 시각이라든지 청각 같은 감각기관을 활용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것을 어떻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언어가 반드시 있어야 되지. 봤으니까 본 걸 말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래서 embodied하면 이게 몸으로 이제 그 우리 몸에 이제 몸에 배겨 있다 또 몸으로 표현된다. 즉 로봇이라든지 이렇게 뭐 약간 사람처럼 닮아 있는 그런 그 사물들 있잖아. 이런 것들 속에서 그러한 인지는 어떻게 would be evident 아주 분명하지 뚜렷하지 뭐로부터 one은 환경과 이사소통하는 상호작용하는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분명한 건데 예를 들어서 자기 환경 속에 뭐라 장애물을 피하고 물건을 짓고 기타 등등 그렇죠? 이런 것 자기 환경에 자기 환경에 둘러싸고 있는 그런 것들과 의사소통하는 것과는 좀 어떻게 이러한 그 위에서 말했던 인지는 좀 다르다는 거지.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widen 넓혀간다 뭐를 이 개념 뭐를 포함해서 이렇게 distribute 뭐 분배되어 있고 퍼져 있고 분배되어 있고 disembodied 어떻게 채워지지도 않고 있는 그쵸? 그런 거 그런 것을 다 포함하는 개념을 우리가 다 지금 넓혀가고 있다. 그래서 AI라는 것은 어때 이런 suitable sensor 뭐 적합한 센서들을 이 장착한 인공지능 그렇죠? 이게 어떻게 disembodied 그거하고는 disembodied 말 embodied가 몸으로 체화를 시킨 거고 형태가 있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AI는 어떻게 형태가 없다. 없잖아. 네. 근데 센서는 있겠지 그렇죠? 그런 것들까지 포함하고자 하는 거지. 뭐가 우리는 앞으로 그 개념이라 어떤 개념 인식의 개념 인지의 개념 말 우리 인지한다는 거야. 이제 그 인지 개념 어디까지 확대하는 거야. 형태가 없는 AI에게까지 프로그램이잖아 AI는 사실은 네. 그런 데까지 우리가 확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 여기서 본 이야기의 좀 방향이 좀 약간 여기서는 인간이 인간 다음은 인간의 다른 동물들과 구분되는 것은 언어가 있어서 그렇다. 근데 그 언어는 어떻게 인지되는 것을 전달하는 거야. 그 인지라는 게 뭐야? 눈앞에 보이는 것과 봤던 것과 볼 것에 대한 얘기지. 근데 그 인식과 인지라는 것은 어떻게 이제는 어디까지 지금 후에 확장하고 확대되고 있다. 안 보이는, 네, 안 보이는 것. 즉 AI와 같은 프로그램에게도 그래, 확대되어 가고 있다. 두려움은 좋은 것이다. 왜? 만약 우리가 완벽하게 두려움이 없다면 이거 가정법? 과거지. 그러니까 완벽히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사실 우리는 실제로는 인간은 두려워하지. 그러나 완벽히 인간의 두려움을 자체를 느끼지 않는다면 it wouldn't be long. 어떻게 우리가 악어한테 잡히기 전까지는 그리 오래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그 무슨 말이에요? 금방 잡혀먹는다. 결국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건 뭐야? 악어와 같은 이 포식 잡혀서 공포 때문이죠. 그리고 어떻게 금방 우리는 어떻게 된다? 그리고 높은 빌딩에서 공포공주 고소공포기 없으면 죽어버리겠죠. 그래서 뭐가 어렵냐? 알아차리고 인지하는 게 어려워. What people are most afraid of? 사람들이 가장 두려운 게 뭔지 그걸 아는 것은 쉽지는 않다. 가장 흔한 포비아면 공포증이거든요. 가장 흔한 공포증 뭐 매크로포비아 뭐 이런 게 그죠. 뭐 클로트포비아면 뭐 폐소 공포증 이것들 중에서 그렇죠. 지금 이거 도치지. 주어 어딨어? 이거지? 네. 알겠나? 그럼 이거지? 얘를 보지 마라. 얘는 어차피 부사구니까. 알겠니? 네. 그래서 뭐야? 이 그 검에 대한 공포증이
그러한 여러 흔한 공포증 중에 하나다. 자,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non-aggressive creature, 그렇게 별로 공격적이지 않는 이런 생명체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되느냐? 그렇죠? 네. 수백 배나 더 작은 것, 우리보다. 왜 이거 말? 이게 대동사지. 그럼 뭘 대신하는 거야? 그럼 뭘 왜 알아봐야 돼? 비교 때문에. 왜 이 비동사 어디 있어? 비동사요. 원래는 we are 어디 여기 있는 뭐 spiders are smaller than we 그죠? 어. 만일에 spiders가 나왔으면 뭔가 동사 나오는데 smaller 하면 어떻게 돼? 100% 이게 형용사 봤으니까 이형 동사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그런 거야. 그게 뭐 미스테리다. 아마도 가장 흔한 공포증. 만일 우리가 어떻게 grouped several together, 뭐 이렇게 몇 명씩 이렇게 뭐 집단을 이룬다고 한다면 바로 타인에 대한 공포증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sweaty mouth, 손바닥에 땀이 나죠. 네. 그 dry mouth, 입이 바짝바짝 말라. 이 애따 떠오르면 생각만 해도란 뜻이거든. 뭘 생각만 해도? Public speaking. 예, 남 앞에서 나와서 말하는 거. 선생님 전혀 떨리지 않거든. 그리고 이런 아고라포비아. 아고라 뭐냐면 옛날에 그리스 그 시대에 어때? 광장. 예, 그리스 시대 광장에서 의견을 서로 나누고 민주주의의 토대가 됐던 토론의 장이지. 그래, 아고라포비아. 광장 공포증이죠. 그치? 대도 안 되지. 개수연법은 네. 네. Which 그 광장 공포증은 한 사람에게 어떻게 굉장히 공포증을 주죠. In 20만 이게 20살 정도 될 수 있겠죠. 나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And they can't stop suffers. 어떻게 그 공포증을 일으킨 사람을 하면 어떻게 수년 동안 집을 떠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지. 광장 공포증이 있으면. 그렇죠? 그래서 이런 extreme case의 경우, 아주 극심한 경우는 몇 년 동안은 수년 동안 집을 떠나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죠. Stop 알지? 네. Preventer 같은 거죠. 목적어 from ing 뜻이 뭐야? 목적어가 아닌 것을 방지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it is pretty reasonable. 그건 꽤 합당하고 합리적이다. 결국 which other animals as scheming and unpredictable and dangerous to as people are. 사람들만큼이나 도대체 어느 동물들이 뭐야? 스킴하면 보통 뭐냐니? 계획을 짜다 이러거든요. 계략. 응?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거든.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생각 계획을 막 철두철미철 짜고 예측도 불가능하고 위험한 게 사람보다 더한 놈이 있겠나? 결국 사람이 제일 문제다. 이런 무섭다 이런 말이죠. 자, 문법 포인트 보이죠? 이건 알겠지? 이건 수일치고 그렇지? 네. 알겠나? 네. 여기는 뭐야? 아까 말했던 개수준법이고 또 하나 이거 뭐라고 그랬니? 도치. 예. 부사구 도치가 앞에 있다. 그게 시를 하다고? 대단하네요. Do not go gentle into that good night. 이 gentle는 뭐 그 부드러운 온화원이거든요. 그냥 그 밤에 그렇게 뭐 good night은 뭐 어두운 밤이라는 게 밤은 어차피 어두워요. 밤이잖아. 그러니까 순순히 그 밤 속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Old age should burn and rave at the close of day. Rage가 분노고 타는 거죠. 그러니까 rage and burn and rage는 그냥 굉장히 당신이 분노를 해라. 그렇죠? 네. Old age 말이야. 나이가 들어갈 때. 어디? 그 날들이 왜? 밤이 온다는 것은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죽을 수도 있고 아니에요. 밤이라는 것은 그런 거였잖아. 끝을 상징하고 쉬는 거고 네. 눈을 감아야 될 거니까 공포의 상징이죠. 네.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은 어떻게 해? 네가 나이 들 때 해서 순순히 그러니까 밤을 받아들이지 마라. 막 저항해라.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나는 것을 저항해라. 분노 뭘 향해? 빛이 꺼져가는 것을 죽어가는 것을 분노. 네 생명이 다가가는 너 비록 wise men 현자들 똑똑한 인간들
그치? 인생의 끝에 다다른 죽기 일보 직전의 현자도 어떻게 어둠이 옳다라고 봐요. 왜 어둠이 옳다? 어차피 그렇죠. 어둠은 잘못이 없는 거야. 나이가 들면 죽어야 되는 거야. 우리는 어둠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게 어둠의 잘못이 아니죠. 시간이 그렇게 흘러갈 뿐이라는 거죠. 이건 자연의 현상이니까. 자, 그래서 그들의 말, 현자들의 말들이 had a forked no lightning. 이 뭐야? 이거 지금 그거 한 거야? 라임 맞춘 거야? 네. 그렇죠. 이거 원래 댐이잖아. 그치? 네. 근데 왜 이렇게 했어? 운을 맞추려고 그러죠. 그래서 그들의 말이 어떻게? 번개를 포크하지, 포크. 가로지는 거지. 우리 포크, 피치 포크처럼 이렇게 네. 뭔가 피치 포크 뭐냐면 어떤 그 건초도미를 그 덩어리에서 빼낼 때 쓰는 거야. 그게 포크죠. 피치 포크. 그러니까 이거를 따로 떼내는 거지. 포크 하는 거 있잖아. 음식물에서 지가 먹을 만큼만 네, 빼내는 거잖아. 알겠지? 그러니까 그 어떤 말도 어떻게 그 번개 어떤 번개 죽음이라는 그런 자연의 현상들 우리가 저항할 수 없어. Do not go gentle. 그래서 그 어두운 밤에 순순히 들어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나이 들고 인생이 끝이라 해서 포기하지 말고 저항해라. 두 개의 다리가 다이버스가 이게 확장하거든. 벌러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노란색 숲속에서 두 갈래로 인생이 나뉜다. 미안하지만 나는 둘 다 할 수 없다. 인생은 A이면 B죠. 그리고 Be one traveler. 그리고 이들 중에 하나의 길로 가는 여행가가 되라. Long I stood. 오랫동안 나는 거기 서 있었다. 어디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선택을 해서 하나의 여행 둘 중에 하나를 가는 사람이 되라. Then look down one. 그리고 둘 중에 한 길을 봐라. As far as I could. 내가 볼 수 있는 하나는 멀리 보려고 했다는 거죠. 한쪽만 보려고 했다. 선택을 해야 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을 먹어야만 했다. To where? 어디로? 일펜 나의 인생은 굽어질까? 어떻게? Underground. 저 덤불 속에. 그러니까 지금 뭐야? 인생을 감에 있어서 어떻게? 갈팡질팡할 수도 있다. A라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B라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거기서 정말로 오랫동안 서 있었지만 뭐야? 내가 둘 중에 한 길을 가야 하는 여행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 속에서 어떻게 내가 볼 수 있는 한 최대한 내가 가는 곳이 저것이 무슨 일이 있을까 상상해보면서 look down on one 그치? 한쪽을 보면서 저기 가면 어떤 일이 날까 막 생각했던 거야. 그치? 그곳에는 뭐야? 바로 구불구불 되어 있는 그 길 속에 내 인생도 저 덤불 속에 미지의 세계잖아. 알 수 없는 미래에 네. 네, 내가 나아가야 되는 그 공포감을 얘기한 거죠. 인생을 얘기한 거고 이거는 네, 삶을 얘기한 거죠. 인생은 나그네 길, 그렇죠? 메타포는 거죠. Life is journey. 인생은 여행과 같다. 이 메타포는 뭘 비교해? 인생을 여행과 비교한다. 뭘 강조하면서? 인생은 뭐 있어? 시작이 있고 끝이 아니죠. 끝도 있고 그 과정이 있다 그랬죠. 그렇죠? 이게 인생이라는 것은 뭐 롤러코스터처럼 업도 있고 다운도 있는 거. 이거 교과서 내용이죠. 누구 이거 없나? 전제 이재용이잖아. 뭐 없는 척해이지만. 자, 시간은 돈이다. 이 메타포는 이게 동일하다. 이퀘이션 하죠. 이퀘이션. 이퀘이션 뭐야? 이거 그 방정식이거든. 등식. 시간과 돈을 동일하게 하는 거죠. 뭐를 분사구문 뭐를 나타내면 that 때 나타내면 시간을 낭비한 것은 에이킨들은 똑같다는 말이거든요. 어? 에이킨. 우리 킨십하면 누구냐면 그 같은 집안 사람을 얘기해. 그래서 킨이 뭐야? 같다는 말이야. 그래서 시간을 뭐 하는 것 같다? 이 전지사 2 때문에 동명사 왔는데 돈 낭비하고 같다는 거죠. 뭘 강조하면? 시간의 가치는 중요성. 시간 관리의 중요성을 얘기한 거죠. 모든 세상은 무대다. 누가 얘기해서 셰익스피어가 그랬죠. 무대고 우리는 배우일 뿐이다.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메타포, 이 은유는 어떻게 뭐를 대표적으로 묘사해? 인생은 무대죠. 무대에서 연기하는 거야. 그 무대 연기한 사람들은 배우지. 뭐 하면서 자신의 각각 다른 역할을 인생을 통하여 연기를 하는 거죠. 사랑은 전쟁터다. 이 메타포는 뭐를 말해주겠어? 같은 말이야. 여기 있는 뭐 디펙트, 디펙트나 뭘 보죠? 사랑을 어떤 분쟁이라든지
갈등으로서 묘사하고 있죠. 뭐를 상징하며? 우리 역경들, 도전들, 그것은 언제든지 나타나는 거지. 관계 속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혼도 하고. 그는 어떻게? 돌의 심정을 가졌다. 이걸 뭘 묘사해? 뭘 대픽하고? 같은 말이죠. Illustrate. 한 사람인데 무감각하는 거야. 그래서 indifferent. 무심하다. 무관심하다는 거죠. 무심하다. 어디에? 그리고 잔인하다. Likely 뭐야? 네, 그거를 그 compare와 똑같은 거죠. 비유하는 거야. 감정이 부족. 그렇죠? 네. 마치 뭐처럼 딱딱하고 생명기가 없는, 생기가 없는 돌처럼. 너의 그녀의 목소리는 그의 귀에 음악 것 같다. 이 은유는 뭘 표현해?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다. 마음만큼 음악을 듣는 만큼 기쁘기도 하고 멜로디가 있다. 세상은 뭐야? 캔버스, 그림을 그리는 캔버스다. 상상을 위한. 이 메타포는 뭘 또 묘사해? 지금 봐, 네가 하는 거야. 세상이 묘사하는 단어 다 나오잖아. Depict, 뭐, describe, illustrate, 이 네 개가 같은 단어예요. 이 세상을 뭐로써? 아주 텅 빈, 아예 그림을 그리지 않는 캔버스로서 묘사하는 거야. 그래서 뭘 허락해? 각 개인으로 하여금 자기가 알아서 상상을 통해서 현실을 창조하거나 모양을 갖춰갈 수 있다.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네 인생을 꾸려가라. 여러분들은 햇빛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을 햇빛을 비유하면서 이 메타포로는 뭘 전달해? 뭘 전달해? That 각각은 개인은 어떻게 뭘? 따뜻함과 행복과 빛을 누군가 다른 사람의 삶에 들여올 수 있다. 그래서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You make me happy. 이렇게. 그렇죠. 불렀나? 중학교 때 부른 것 같아요. 오, 슛. 내 기억은 뭐야? 작은 구름처럼 약간 흐리멍텅하다. 이 은유는 뭘 나타내? 우리가 뭔가를 읽는 거야. 혼란스러운 거지. 그럼 뭐 비유하는 거야? 구름이 덮이는 기억이 어떻게 흐릿한 기억이죠. 자, 소식은 dagger 뭡니까? 그 소식은 칼과 같다. 내 심장에 그 소식이 들어서 내 마음이 무너졌다. 어떤 소식을 묘사하는데 그것이 deeply painful,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 그래서 이 메타포는 비교해. 뭐를? 감정적 고통을 뭐로? 신체적으로 칼에 찌는 것을 묘사합니다.